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이어서 밝혀지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.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최 기자. 네, 맞습니다. 그 17일 오늘 이제 알려졌는데요. 네. 16일 날 저녁에 서울 모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한 4시간 정도 인사와 국정 쇄신 문제 또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논의를 했다 그래요. 4시간이나요? 네, 와, 꽤 긴 시간이에요. 네. 네, 4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. 사실 윤 대통령이 먼저 홍 시장을 만나자라고 선거 전에 이제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. 네. 선거 전에 만나는 게 다소 이제 알려질 경우에 왜곡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만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 날짜가 이제 그제가 됐다라는 거고요. 이 자리에서 그 총리와 비서실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나눴고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대로 가라 이런 취지의 권유도 홍 시장은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자리에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지 여부도 조금 궁금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과연 지금 가뜩이나 거취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SNS에 올려서 한 위원장을 비판하고 했던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조언을 들으라라고 얘기한 취지였다 정도로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 대선 경선 때 서로 경쟁을 벌였던 사이 아닙니까? 당시 윤 대통령은 홍 시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보시죠.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더 20대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? 크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. 아니 제가 그 경선 때부터 하여튼 최근까지 우리 기자분들한테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우리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그 토론할 때 보면은 뭐 공격적으로 하시고 뭐 이래도 우리 홍준표 그 후보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어요. 이렇게 좀 저는 그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매력이 아니었나. 네, 말씀하시는데 귀여운 데가 있다. 이제 검찰로 본다면 큰 대선배이기도 한데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발언까지 들어보셨습니다. 송 국장님, 그런데 네. 사실은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지난주부터 뭐 사나흘 동안에 걸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어요. 깜냥도 안 된다. 뭐 그다음에 셀카 놀이를 했다. 뭐 아이돌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등등. 사실은 이렇게 모멸에 가까운 이제 표현들을 써가면서 했는데 그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요. 네. 뭐 관계가 있는 겁니까?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저희 홍준표 시장이 네. 워낙 강하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하기에 네.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했어요. 네. 물론 그 언론이나 제 분석도 이게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 경선할 때 라이벌이니까 네. 지금 상황에서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이런 뭐 경쟁 의식의 발로다 네.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 시점을 보면 16일 날 이제 저녁에 만났지 않습니까? 네. 서울 모처에서 만났어요. 네. 서울 모처에서 만났으면 그날 약속된 건 아니죠. 선거 직후에 아마 약속을 했을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약속이 된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만나기로 약속이 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독설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. 네. 그렇다면은 독설을 쏟아내면서 항상 홍준표 시장이 붙인 말이 뭐냐면은 왜 그 참패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느냐. 네. 당신들이 그 책임지고 하는 선거 아니냐. 네. 윤석열 대통령 책임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만남이 약속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남이 약속돼 있는 상황에서 네. 한동훈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마침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한두 차례 갈등이 있었다. 네. 이런 그 시점도 있었고 네. 그전에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. 네. 뭐냐면은 뭐 취임 1주년 때 그 이재명 그 대표를 네. 그 대구시장실에서 만나가지고 네. 그때 상당히 또 그 비판을 받았거든요. 아하.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 전에 네. 책임론을 네. 윤석열 책임이 아니고 한동훈 책임론을 몰고 가기 위해서 네. 집중적으로 그런 그 비판을 하지 않았느냐. 그건 왜 그랬느냐.
결국은 다음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은 현직 대통령과 척을 지면 안 되죠. 네.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독설이 나왔다고 봅니다.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대신을 했는데 네. 아주 홍준표 스타일로 아주 독하게 한 거죠. 알겠습니다.